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페어뷰 피노타쥐 2016 빈티지입니다. 그간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처럼 뭐랄까 약간 대중적인 혹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들의 와인만 마신 듯하기도 하고 언젠가 한번 마셔봐야지 하고 보관한 지 기간도 꽤된 와인이어서 이번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됐습니다. 피노타쥐 혹은 피노타쥐 뭐 혹은 피노타쥬 뭐 이렇게 부르는 이 품종은 아프리칸스어 그리고 이제 구글에 따르면 피노타쥐에 가깝게 발음이 되는 것 같고요. 남아프리카 와인 양조 협동조합에서 1900년대 초반에 피노누아랑 생소라는 품종을 교배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fairview.co.ga의 주소를 가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blablabla.co.kr이라고 붙이죠.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그런 느낌, GA가 붙어있는 느낌은 되게 신선했어요. 아무튼 들어가 보면 되게 하얗고 큼직큼직하고 깔끔한 페이지가 반겨줍니다. 화면 가운데에서는 중간에 영상이 반복 재생이 되지만 굉장히 화질이 열화되어 있는 느낌. 대충 한 20년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가문에 대해서 이제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902년 리투아니아에서 이민을 온 찰스 백 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1955년에 세상을 뜨기 전까지 와인을 수출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페어뷰 농장을 물려받았고 그 이름은 시릴백이라고 합니다. 1974년 처음으로 그들만의 와인을 병입을 시작했고요. 시릴백의 아들, 그러니까 창립자인 찰스백의 손자인 찰스백 2세에는 1995년부터 지금 약 25년 동안 와이너리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으로 이 찰스 백 2세는 비오니에, 펜프라니오, 산지오베제, 뿌띠시라 같은 굉장히 여러 품종들을 와이너리에 도입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요. 1980년에 그의 아버지가 시작을 했던 낙농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서 치즈를 만드는 데에도 의외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페어뷰라는 라인업에서는 그르나슈 누아, 그르나슈 블랑, 벨데오, 생소, 메를로, 카바네 쇼비뇽, 비오니에, 스윗 레드가 있고요. 또한 이제 레지오나 리바이벌이라는 라인업은 그 지역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리고 어떤 음식과의 마리아주 혹은 페어링을 강점으로 하는 라인업이고 싱글 비냐드로 만들어낸 시라즈와 까리냥, 피노타쥐, 그르나슈 누아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 와인메이커인 찰스 백 2세의 부모님을 기리는 아버지인 시릴 백과 어머니인 베릴 백의 이름을 딴 플래그십 와인도 따로 있고요. 라 카프라, 블럼콜 이런 어떤 서브 라인업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 언어 아프리칸스에 능통한 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페어뷰 피노타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는 2020년 빈티지가 올라와 있고요. 진한 루비 레드 컬러의 계피와 오크 터치, 블랙 체리와 자두 아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 바디의 텍스처의 진한 과실향, 그리고 단단한 구조감이랑 잘 어우러진 오키함이 음식이랑 잘 맞을 거다라고 하고요. 5년 이상의 병 숙성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16년 빈티지를 2022년인 지금 마시는 거는 5년을 넘게 지나고 나서 마시는, 그러니까 시음 적기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 단위는 란드 혹은 랜드라고 하는데, 1랜드는 한국 돈으로 83원, 82원 그 정도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페어뷰 피노타쥐의 2020 빈티지는 120랜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인 서처 기준으로 해외 평균가는 이 빈티지에 한해서 32,100원인데요. 판매자가 3명이지만 모두 한국 가게인 관계로 관부가세는 당연히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국가의 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해 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프리미엄 이런 것까지 다 붙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가는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소고기 혹은 사슴고기랑 어울릴 거라고 하며 알코올 도수는 14도라고 합니다. 비비노에서 찾아보면 4,404명이 평가해서 5점 만점에 3.7점을 주었고 점수가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평균 구입가가 38달러인데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아무리 평균이라지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가 그 정도 올라가면 경쟁할 만한 다른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점수가 좀 박한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2016년 빈티지의 경우에는 세계 모든 와인 중, 물론 비비노에 등록된 기준이겠지만 모든 와인 중 상위 7%에 해당하였다고 하며 이제 평가한 분들 중에 오크, 바닐라, 초콜릿 레앙스를 380명, 자두와 블랙베리니아스를 277명, 스모크 RC 레더를 188명이 언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이걸 구입했을 때 아마 2만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산게 아니라면 아마 선물을 받았을 건데 얼추 그 정도 가격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와인을 따를 때부터 느꼈지만 저는 이제 이 피노누아가 블렌딩 됐다라고 해서 그리고 2016이면 그렇게 오래된 빈티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되게 연한 색상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색상이 굉장히 진하고 지금 약간 그 검붉은 약간 진한 레드? 약간 그런 문자 그대로 약간 루비 레드, 어떤 귀금속으로 쓰여 루비. 그리고 그 루비가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루비, 약간 심홍색? 뭐 이런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기기는 해요. 그리고 향을 아까 잠깐 맡았을 때 약간 희한한 느낌을 느꼈었는데 한번 더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어떤 지역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피노누아라고 해도 납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와인의 경험이 많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그 굳이 캐릭터를 찾아보자면 약간 그 피에몬테에서 경작한 피노누아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좀그 피노누아이고 영빈인데도 되게 어둑어둑하고 쿰쿰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그 뭐랄까 약간 내추럴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이 삼나무 냄새? 그 카베르네 쇼비뇽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보르도 블렌딩 와인에서 훅하고 끼쳐 올라오는 그 삼나무 향 이런 것도 느껴져서 첫 향으로는 이거 피노누아인가 하다가도 뒷향에서부터는 약간 되게 헷갈리는 이 맞추라고 한다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면 저는 이제 향 갖고는 제가 피노타쥐를 많이 마셔본 게 아니어서 그럴지 몰라도 피노타쥐라는 품종 자체를 연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희한한 블렌딩일 것 같다? 근데 카베르네 쇼비뇽이 들어간 것 같아 라는 그 정도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스월링 하면은 약간 그 뉴생쥐루주 지역에서의 피노누아 같은 그런 애니멀리한 그런 느낌도 확 올라온단 말이죠. 애니멀리하고 얼씨하고 약간 그 퇴비 같은 느낌? 그런 좀 시골틱한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올라오고. 복잡해요, 복잡해. 되게 복잡하고, 코에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느낌은 되게, 의외로 되게 재미할 것 같다? 그런 느낌? 네. 네, 뭐, 이런 캐릭터가 재미하면 이제 뭐, 자두나 딸기, 뭐, 이런 류일 것 같은데, 야.
그러면서 삼나무 향이 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약간 제가 가끔 뭐 매니플레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 오크 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도 확 올라와요. 향으로는 향만으로는 아직 맛을 안 봤으니까 향만으로는 이거에 3만 원 이상을 줄것 같진 않아요. 네. 향만으로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지? 어? 응? 와. 오. 일단 입에서는 피노누아의 스타일이 전혀 안 느껴져요. 진짜 억지로 찾아내라라고 하면은 그 까슬까슬하고 라이트한 느낌? 그 라이트한 느낌이 이 마시고 난 뒤에 혀 끝에서 찾아와요. 이제 이쪽이 입술이고 여기가 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혀는 이제 요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혀가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혀 끝부분 그쪽이 약간 화한 약간 박하 민트 이런 느낌이 오면서 근데 좀 무겁진 않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고 이 느낌이 오기 전까지는 입에서는 되게 그 깡깡하고 단단한 와인의 느낌? 네, 되게 이런 병의 쉐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단단하다고라는 거에서 약간 론 지방의 어떤 와인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과실미가 되게 약해요. 이 분명히 아 와인이다라는 뉘앙스는 있는데 그 과일의 느낌이 되게 그뚝 떨어져 있고 입안에서 약간 쌉싸래하게 그 아까 혀 끝에서 약간 민트 같다고 했던 그 느낌들이 되게 단맛이 정제되어 있는 미네랄리티 이런 걸로 다가오면서 그 요즘도 그 중학생 때 그런 실험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중학생 때 그때가 언제야? 대충 그 90년대 후반이거든요. 90년대 후반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걸 이용한 실험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그 찍어서 혀에 대보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떫고 쓴 맛이었던 기억이거든요. 약간 그런 좀 떫고 쓰고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류의 미네랄? 그런 류의 금속질의 느낌? 네. 그 되게 철가루가 입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 텁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주어지면서 입안에서 타닌감도 약간 있긴 있는데 이 아까의 철가루의 떫은 느낌은 입의 앞쪽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이고 이 칼칼하다 싶은 어떤 그 탄인의 느낌 혹은 오크의 느낌은 이목 부분에서 올라오거든요. 이래저래 완성도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인다 혹은 뭐 임팩트가 있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오히려 맛이 향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마 그 아래 이마트에서도 2만 원대로 판매를 할 텐데, 저 같으면 2만 원대면 이거를 안살것 같아요. 이제 뭐 할인이나 행사나 이런 걸 해서 만원한 중반대 정도 하면은, 그래 피노타쥐라는 품종이래라고 해서 마셔볼 수는 있는데, 지금 와서는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이 캐릭터가 어떤 피노타쥐라는 품종이 갖는 캐릭터의 원형이 맞나? 아이디얼이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약간 들고요. 뭔가 되게 그이 정도쯤 했으면은 되게 뭐 입안에서 약간 가죽 느낌도 있고 근데 이 정도쯤 했으면은 사실 이게 와인이기 때문에 이 맛을 붙들어줄 기본적인 포도로서의 당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미감이 너무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까지는 못하는데 당미감이 되게 약해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손바닥만한 크림빵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소위 말해서 좀 되게 원가 절감을 극한으로 추구한 크림빵이라고 하더라도 이 손바닥만한 크림빵이면 적어도 크림이 한요 정도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테두리에 이만큼씩은 버리더라도 근데 크림을 한그요 엄지 한첨한 마디 정도만 넣어놓고 이따만한 빵을 크림빵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난감한 느낌? 네, 그래서 살짝 좀 언짢아요. 되게 괜찮 재밌는 경험이긴 한데 두번 하고 싶진 않은 경험? 색감은 뭐랄까 미묘하게 약간 탁해요. 이게 그 아예 맑게 이를테면 이제 2015, 16 피노누아나 혹은 까메이 같은 품종은 되게 맑게 떨어졌을 텐데 지금도 보시면 봤겠지만 뭔가 약간 좀 탁하게 떨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새로 또 잔을 받았으니까 또한번더 보자면 향에서는 아까의 그 뉘앙스가 그대로 가면서 향의 뒷부분에서 약간 바닐라 향도 올라와요. 네.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의 그 바닐라 향? 그런 향도 올라오고요. 와, 진짜 오묘하다. 이게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아, 이거는 그, 일단 피노누아는 확실히 아니다. 라는 느낌. 피노누아는 확실히 아니고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아 이건 약간 그 보르도 블렌딩이나 아니면 그론 블렌딩? 이제 론 블렌딩이면 이제 GSM이 될 텐데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뉘앙스를 자꾸 주네요. 향에서는. 이게 저는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이 엄밀하게는 이제 이 와이너리의 공식 홈페이지는 아니었지만 이 피노따쥐라는 품종 자체를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잘 만들지 못하면 달기만 한 와인이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당미감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품종으로 달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단맛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단맛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잘 만들었단 얘기인가? 단맛이 있기는 있는데, 그, 입안에서 되게 얇게 깔리는? 그러면서 그 단맛을 느끼기 전에, 혹은 느낀 직후에, 다른 맛들이 되게 켜켜이 올라오면서 입안을 싹 덮어요. 얘는, 개인적으로 얘는 그, 음식이랑 무조건 같이 먹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얘 자체를 뭐 와인서처에 나온 것처럼 그 소고기 혹은 사슴고기 이런 거랑 먹어도 될것 같고 얘가 되게 다양한 향신료의 텍스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향신료로 생각하고 냄새가 너무 과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뭐 양고기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이베리코 같은 정도도 얘가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그 말하면서 제가 야금야금 마시고 있어서 야 그냥 저는 마시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입안에서 자두의 텍스처는 있는데 단맛이 없다 보니까 자두가 알이 되게 작은 자두. 원래 이제 자두 이러면 막 이런 좀 플럼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연상하는 어떤 그 묵직하고 두툼하고 약간 한입 베어 물면은 과즙이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걸 연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알이 작은, 진짜 자두인데 알이 한 요만한 자두를 입에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떫은 자두, 약간, 통상의 자두가 딸기라면 약간 이게 지향하는 자두는 산딸기 같은 그런 자두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